고성 파워텍의 오늘 대안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은 원전 플러스에서 조선 사업을 잘 펼치고 있는 DK락을 한 분이 가져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유일하게 원전 핵심 밸브를 생산하고 있는 상장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 기술을 갖고 있는 T플렉스를 한 분이 주셨습니다. 과연 DK락과 T플렉스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대안주 하나씩 가져오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좀 볼까요? 이것도 역시 조선이 줍니까? 아니면 원전이 줍니까? 다 줍니다. 아, 둘 네. 다요? 예, 다 주가 아니라 수가 맞겠죠. 예. 네. 그래서 예, 조선 쪽과 원전을 다 그 아우를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이 훨씬 낫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네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피팅 밸브의 강자죠. 네, 이쪽에서 전체 매출의 66%가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냥 회사 이름이 브랜드입니다. 네. DK락이라는 브랜드로 300여 개의 거래처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형 플랜트 쪽에 납품하는 쪽이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조선이나 해양 쪽, 또 발전 설비인 원자력, 화력, 수력, 여기서 이제 원자력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근데 원자력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얼마나 피팅과 밸브 관련해서 정교하게 잘 맞춰야 들어갈 수 있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도 보여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반도체나 또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수소나 가스 관련된 쪽의 자동차 산업, 해외 정유 사업 관련된 쪽을 보게 되면 이런 전반적인 쪽이 또 에너지 쪽과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쪽에서 어떤 전방 산업에 대한 호황은 역시나 또 관련된 쪽에 실적을 이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게다가 또 작년부터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또 북미 정유사 쪽으로 투자 확대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가 점진적으로 나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또 다른 경기 민감주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축이 됐는데 작년은 빠른 턴어라운드가 보여졌고요. 그런 쪽에서 한 2019년도의 실적까지 근접하는 수치를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전방 산업들이 모두 다 좋아졌을 때 당연히 어떤 글에 따른 산업적인 일부를 담당하는 DK락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DK락을 김민수 대표님은 대안주로 주셨고요. 이번엔 반 소장님의 대안주는요? 네. 저는 이제 T플렉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아까 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조선 원전 관련된 부분들 했을 때 뭐가 주냐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이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엮여 있는 부분들이 좀 있나 네, 보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 T플렉스도 사실은 뭐 원전과 관련된 주된 사업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뭐 반도체, LNG선 뭐 그 부분들하고 전기차 배터리 등 뭐 여러 가지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스테인리스 가공 유통업이 원래는 정상적인 부분들인데 네. 사실 그 원전 핵심 밸브인 스테인리스 밸브를 뭐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거에서 제작하고 생산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원전과 관련된 부분도 이슈가 날 때도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전에도 그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났을 때 부각을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여러 사업들이 같이 한 번씩 부각을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니켈 값이 굉장히 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니켈이 결국은 스테인리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의 주된 사업적인 부분들에서 스테인리스 본강 절삭 가공 및 후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니켈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가격도 동시에 상승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통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 이 부분들과 또한 이제 원전과 관련된 사태를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뭐 전기차 배터리 등 다양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네. 계속 뭐 주가가 하락을 한번 할 때마다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계속 추세 흐름을 유지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코 뭐 크게 뭐 하락을 해서
팍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서 성장하는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티플렉스를 반 소장님은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럼 마지막에 주가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예,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뭐 전일 4,890원에 그 마감이 됐기는 했지만 네. 일부 한 번 정도는 살짝 조정이 뭐 일부적인 하락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4,850원 이하 때 좀 매수 구간을 책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틱 차이는 얼마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목표가는 이 전고점인 5,500원대는 한 번 정도 다시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목표가는 5,700원 이상 그때는 한 1차 목표가로 좀 지정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만약에 손절가를 뭐 지정을 한다면 4,300원대 이하를 봤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한 번 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티플렉스에 대한 가격 전략을 주셨고요. 김윤수 대표님이 DK락도 보겠는데 DK락은 지난달에 2월 들어서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네요. 네, 전방 산업이 다 좋다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런 쪽에서 최근에 바닥은 먼저 찍었고요.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꾸준하게 어떤 패턴을 맞춰가면서 올라오고 있는 흐름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500원대 정도쯤에서는 정권 가능하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좀 더 확장된 쪽으로 봤을 때 직전 고점과 연결되는 한 14,000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300원대로 단기적인 변화가 어떤 중기적인 지지권 이탈하는 가격을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DK락과 그리고 역시 T플렉스 대안주로 주셨는데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원전 관련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대안주까지 확인을 봤고요. 자,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을 간단하게 두 분께 좀 조언을 듣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쉬는 동안 일단은 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일들이 있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보니까 미국의 나스닥은 딱 추세 저항 받고 떨어지네요. 네. 네, 그만큼 중기 저항을 돌파해서 안착할 수 있느냐 여부들을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글로벌 시장 전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있느냐라는 부분들과 함께 그래도 리오프닝과 관련된 전반적인 분위기를 준비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락 시에는 주식 비중을 계속 모아가는 전략들이 맞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근에 그 방역 패스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그렇죠.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전에 뭐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면세점주, 화장품주, 엔터주들이 추세가 나쁘지 않게 좀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섹터들을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단기적인 상승 때를 좀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통적으로 최근에 뭐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네요. 자, 오늘 두 분 좋은 이야기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